자, 14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썰 많이 푸는데, 정신이 없네요. 그 앞전에 썰 때문에. 자, 시청자 사연이고, 아메리카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본인의 어떤 연애 경험에 대해서 적으신 것 같은데, 자,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아메리카노님,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방송에서 블랙 말랑카오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맞춰줬으나, 최근에 마음을 고쳐먹고, 국제결혼을 확실하게 마음 굳혔습니다. 이제껏 만난 연인, 소개팅 여들의 사례를 적으며 사연을 보냅니다. 첫 연애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제결혼밖에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첫 연애, 24살. 당시 상대는 한살 연하. 연애 상대가 아니라 결혼 상대로 적합할 정도로 좋은 여자였어요. 외적으로 끌리지 않았지만 성격이 진짜 좋았거든요. 생각나는 기억으로는 데이트 중에 갑자기 지갑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학생이라 돈이 없었는데, 남자 지갑에 돈이 없으면 과하고 안 산다. 이거라도 놓고 다녀. 라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넣어주더라고요. 데이트 비용은 거의 반반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놓친 게 아쉬울 정도네요. 일단 스타트는 좋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도, 아, 이분 좋은 연애 많이 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에 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연애, 25살. 붕어 형님 사연 중 상하는 여자가 점점 악마가 되었다입니다. 자세한 건 사연을 보시면 될 듯하네요. 직장인 신문의 첫 소개팅, 26살. 붕어 형님 사연 중 회전초밥, 풀코스, 거지 근성녀입니다. 이 시기부터였을까요? 만나거나 소개받는 여성이 점점 뭔가 삐뚤어지거나 이상한 분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거지근성. 세 번째 연애, 27살. 상대는 2살 연하.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경제 관념도 괜찮고, 얘기도 잘 통하고 좋았어요. 만나면서 제가 계산하는 일이 많아지자, 하루 날 잡고, 저보고 돈을 아예 쓰지 말고, 자기가 다 사주겠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만날수록 주변의 친구들이 망쳐보는 케이스였어요. 썩은 귤상자 돈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됐죠. 잘 만나는 중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서 일단 만나고 왜 헤어지는 걸로 결심했는지 물어봤어요. 데이트나 선물, 만나는 곳 등등 친구들에게 좋아해 사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 연애 상담했다 하더라고요. 당시 여친의 친구들이 남친이 별로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헤어져.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충동적으로 헤어지자고 해서 미안하다.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며 울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관계를 정리했어요. 더 억울한 건 헤어지자고 한 여자의 남친보다 저의 상황이 직업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제가 안정적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었냐면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도 여자의 남친이 저에게 몇 번이 전화 왔었고 여자 쪽에서도 돈을 몇번 빌렸다 하더라고요. 네 번째 연애, 27살. 첫 연애의 친구처럼 결혼 상대로 만나야 될 친구였어요. 두살 연하 유치원 교사였고, 최근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결혼한 남성분이 엄청 부러울 정도로 좋은 여자였어요. 어디 놀러 가거나 데이트할 때 밥만 내자고 강하게 주장했고, 제가 계산하려고 하면 제 손을 치우면서 자기 카드를 내밀면서 계산하더라고요. 여행 갈 때는 숙소를 먼저 잡고 여기로 가자면서 코스도 짜주고 만나면서 엄청 좋았어요. 헤어지게 된 계기는 서로의 현실적인 상황이 엇갈리게 되어서 헤어지게 됐어요. 둘다 일을 못하고 장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진중한 대화를 나누면서 일반적인 데이트조차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끝내게 됐죠. 다섯 번째 연애, 28살. 두살 연애의 학생. 하지만 독특한 친구였어요. 청각장애인이거든요. 외적으로 엄청 뛰어났고, 말만 어눌하지, 성격도 엄청 쾌활하고 좋았어요. 만나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정들기 전에 끝내는 게 좋다고 하면서, 짧게 만났지만, 일찍이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힘들지 않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소개팅, 29살. 6살 연생의 학원 강사였어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SUV 차량을 몰고
일이 많은지 하루의 대부분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두 달간의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고 만나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화가 잘 통했으나 원나잇 관계로 끝났어요. 우리 옥타비아스님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여성분이 먼저 모텔로 가자고 했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만나고 싶었지만 여성분 측에서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나이차도 심하고 그 이상 관계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확실하게 거절서를 받고 끝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소개팅, 29살, 3살 연상의 방사선사였어요. 별 내용은 없고 그냥 서로 이성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네 번째 소개팅, 1살 연상 물리치료사였는데 너무 TMI였어요. 예를 들어 친구 혹은 동료랑 어디 놀러 가거나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으면 알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너무 TMI라서 솔직하게 저는 땡땡 씨에 대해서만 알고 싶은데 주변 인물까지 너무 상세히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주시면 헷갈린다 라고 얘기하니 실망했다, 서운하다라며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끝났죠. 여섯 번째 연애, 30살, 부모형의 사연 중 사랑과 전쟁 기혼녀입니다. 짧았지만 인생의 송두리째 뽑힐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경험을 선사해준 여자였죠. 이런 분들을 옥타브 비아르스에 만나야 되는데. 다섯 번째 소개팅, 30살, 1살 연하의 간호조무사인데 태폐미에 끌리던 친구였어요. 음주, 흡연, 문신, 안 좋은 건 다 했지만 흥미가 생기는 친구였어요. 저와 너무 극반대 성향인지 여성 측에서 미안하다, 만나기엔 내가 너무 튀는 사람이다 라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일곱 번째 연애, 30살, 1살 연하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와주고 성격도 좋고 나는 페미가 싫어요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신념을 얘기해줄 정도로 괜찮았어요. 물론 데이트 비용도 거의 반반 해줄 정도였고요. 하지만 이 친구의 단점이 있었어요. 저축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출근할 때 매일 택시를 타고 갈 정도로 택시를 이용하거나 매일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자취하는데 자취방에 컴퓨터가 있는데 게임은 그 PC방 가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집에 고양이 두 마리 키우는 중이었어요. 미래가 걱정돼요. 택시비라도 아껴보자,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보자라고 권유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어느새 잠수 이별을 당하게 되고 며칠 뒤 장문의 카톡으로 좋은 사람인데 내가 만나기엔 너무 미안한 사람이다,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여섯 번째 소개팅, 30살, 1살 연하의 웨딩 플레이어였는데 진짜 오랜만에 보기 드문 마인드가 괜찮은 친구였어요. 얘기를 주고받다가 여성분이 먼저 왜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되나, 솔직히 여자가 군대도 안 가고 일찍이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여자가 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자가 집을 못 구해와도 전세나 월세에서 소소하게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많지 않겠냐 라고 얘기해 줄 정도로 마인드가 괜찮았어요. 하지만 외적으로 끌리지가 않아서 끝냈어요. 일곱 번째 소개팅, 31살, 5살 연하의 중소기업 경리였어요. 제가 스케줄 근무다 보니 만나기가 힘들 것 같다라면서 까였어요. 저 역시도 크게 끌리지가 않아서 순순히 끝냈네요. 여덟 번째 소개팅, 31살, 2살 연상의 마트 직원이었는데 첫 만남에 자기 결혼 급하다, 월급 얼마냐, 차는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하게 답변을 하였고 월급 300 안 되면 나랑 만나기 힘들 것 같다라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만남을 마무리 지었어요. 외적으로 진짜 괜찮았지만 내면이 많이 무너져 보인 여성분이었어요. 여덟 번째 연애, 31살, 가장 최근에 만나고 헤어진 여성분이에요. 작은 거에도 감사해주고 소소한 거에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해주고 서로가 잘 맞았어요. 하지만 같이 데이트할 때는 별 얘기 없지만 혼자 있을 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는 무슨 생각으로 나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을 틈틈이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다 받아주고 그거 착각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거다, 오해다라고 설득하는 게 반복되었죠. 그리고 술집에서 진중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현실적인 저희 목표를 제시해주고 보여주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강조하면서
나 진지하게 결혼 생각 있다. 혼수? 필요 없다. 빚만 없으면 된다. 시간 기회 준다면 너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후 며칠 뒤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다. 더 정들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며 먼저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알겠다고 하고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뒤 며칠 뒤 오빠가 생각나고 보고 싶어졌다. 만나고 싶다라고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너가 괜찮다면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은 이후로 나의 감정이 전과는 같지 않을 것 같다.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전과 다르게 이번엔 너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에게 대해줘야 될 듯한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면서 완전히 끝내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9번째 소개팅 플러스 10번째 소개팅. 31살 이후로 잘안 받을 생각. 둘다별 느낌이 없어서 한 개를 묶을까 해요. 한 명은 한살 연상의 변호사, 사무사 직원. 다른 한 명은 동갑인 영양사. 서로서로가 크게 끌리지 않았어요. 물론 저 역시 마지막 연애를 끝으로 국제결혼을 할 생각이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도 않았고요. 여러 번의 연애와 소개팅을 쭉 적어보니 이런저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와, 그래도 정말 부지런하다, 이게. 아, 이 그래도 이분 인기 많으신 분이네요. 여자한테 뺀치를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닌 생각해보니까. 예, 네, 옥타는 빠지시지. 이 나쁜 인간아. 이 나쁜 놈아. 경호님 보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예, 옥타 비안수님 보고 얘기했어요. 나쁜 놈 맞죠, 여러분? 아까 사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극사양이죠? 이분하고 아까 그 앞전에서는 완전 극사양이죠? 완전 180도죠, 여러분? 2만원 넣어준다. 두 번째 연애. 이게. 아마 이분이 유명하게 만든 사연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풀코스로 얻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야, 소개팅 나와가지고, 야, 진짜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이것도 있잖아요. 뭐, 남자 밥한개살수 있지. 근데, 야, 풀코스로. 이게 여러분 회전 쳐봐봐도 뭐 얻어먹은 게 아니라, 카페, 또뭐 있죠? 뭐, 길거리 액세서리 또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영화도 보여달라고 했죠. 영화. 네, 영화도 보여달라고 해요. 영화도 보여주고. 팝콘 먹고 싶다. 팝콘 사주라고 하니까 경문이 빡쳐가지고. 인간적으로 영화를 보여줬으면 팝콘은 네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정 먹고 싶으면 당신이 사라. 라고 얘기하니까 삐져가지고 영화는 끝까지 보고 나가지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술 사달라고 했죠, 술. 그래가지고 우리 사연자분이 빡쳐가지고 그냥 집에 가자고 해서 마지막 여자가 버스 타고 갔습니까?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갔어요? 택시? 택시 타기 전에 저분한테 너 잭스도 존나 못하게 생겼어. 아니 사람 아니 길가에서 그런 데 어떻게 해 그거를 진짜 보는 앞에서 아니 진짜 아니,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면전 앞에서 얘기한 거, 면전 앞에서. 사람 많은 데서. 아니, 면전 앞에서. 야, 진짜.
이거 뒤에도 좀 웃긴 게 뭐냐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이게. 그때 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재밌어요. 저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라 이때 그 이분하고 깨졌잖아. 아마 우리 아메리카노님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는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란 예, 밥 사주고 모텔까지 풀코스도 쏘면 내가 하룻밤 같이 있어줄 수 진짜 아니 야, 자존심 넘나 보네, 진짜. 이게 아직 기억나요. 야, 진짜, 거지근성이 진짜, 와. 제가, 저 죄송한데, 이거 드리고 저분 밥 없다니면 차단시키고 두번 다시 안 보는 걸로 할게요. 아까부터 굉장히 거슬려. 아까부터 오늘 초창기 때부터 계속 헛소리 많이 해가 병원이 많이 줬거든. 근데 말을 안 들어. 나 저런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여기까지만 보게 해드릴게요. 아, 간호조무사. 이분 때문에 간수위의 개인기를 빚기 시작했지. 간수의 개인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밥 없다면 좀 이따 얘기 좀 합시다. 간호사 전문사분들, 야, 진짜 아갔다, 맞죠, 이거? 아니, 성별 떠나가지고 아갔다, 와. 남친이 별로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헤어져. 진짜. 이러니까 간수의 개인기를 소리 듣는 거지, 진짜. 야. 아니, 지도, 그 친구도 엉뚱한 사람 만나면서 누가 누굴 보고 헤어지려고 하는 거야, 진짜. 와, 여자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주변에 친구 잘못 들으면 골로 가는 거야, 진짜, 와. 남친이 저한테 연락이 몇번 왔었다고요? 진짜. 아유, 진짜. 결혼 상대 유채원 교사. 아, 청각 장애인. 근데 청각 장애인이 그게 나 그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뭐냐 하면 그 아예 안 들리는 사람이 약간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귀머거리 완전히 있잖아요. 그 농아자라고 하거든, 농아자. 경문이 농아자가 뭔지 아시죠? 예. 네. 약간 들리는구나. 아, 난청이구나. 외적으로 엄청 뛰어났다는 건 예뻤단 얘기네요. 예뻤단 얘기네. 아, 만나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 힘들지 않은 다른 이유가 또 누구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잡았어야지. 아쉽네요. 경모의 인생을 좀 바꿔버릴 수 있는 건데. 아, 이거 저번에 얘기했지. 학원 강사. 예. 그냥 학원 강사 말고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학원 강사 말고, 좀 학원 강사 중에 레벨이 높으신 분. 예. 일반 동네 학원 말고요. 이 얘기 됩니까? 목사님. 그, 여러분들 왜 강남에 대치동 유명하잖아요. 대치동 옆 목동 유명하죠? 좀 유명한 어떤 학원 가시죠. 그런 강사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죠. 예.
버머더, 버머더. 수동구죠. 그러니까 아마 소득이 높으신 분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별로 사귀고 싶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좀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만난 것 같네요. 이때부터 나이대가 올라갑니다. 이 순간부터 나이가 올라가요. 자, 볼까요? 3살 연상 32살. 이성은 느끼지 않았는데, 별로 안 이뻤던 얘기죠. 별로 안 이뻤던 얘기입니다. 물리치료사. 아, TMI. 약간 아줌마 같았나 보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좀 싫어하는 게 있는데, 여자가 약간 수다에서 약간 아줌마처럼, 아줌마 수다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였나 보네. 오만 얘기 다 하고. 예, 네,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쓸데없이 얘기하는 거. 딱따구리처럼, 진짜. 근데 그런 분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말로 부르는 분 있어요. 말로. 그러니까, 말이 더 많았다고요.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이 경문이. 근데 이걸 들어주고 하면, 이거를 들어주고 하면요. 들어주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자기 말을 못 듣는 거라. 그러니까 맞장구 쳐줬으면 좋지 않을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다스톤 스타일이 살살살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들이 바라기 힘들거든요. 예, 적당히 수다스럽지 않나 보다. 그냥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하면 괜찮지 않을 생각을 하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런 분들 있어요. 보통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사람한테 많이 시달리거든요, 물리치료사가. 그래서 자기 딴에 스트레스 푼다고 이것저것 막 얘기해. 옥타인 좀 빠지시죠, 님은. 님은 지금 남이랑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니 맛가림을 잘하시지. 확 얘기해버릴 것보다, 이제, 씨. 왜 자꾸 끼어듭니까? 어? 옥타님,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똥묻은 뒤가 겨무는 게 나무란 느낌이야, 진짜. 진짜. 꾸준하게 가는 게 없는 건 진짜는 본인 아닌가, 본인? 실망했다, 서운하다. 아, 사랑가전제 기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MP 성향, MP. 간수의 기, N, MP.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멘탈이 안 좋은 분. 예. 여러분, 이거 사연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대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개팅 같은 게 아니라, 어디 놀러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데이트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고백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무슨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리드를 잘해. 프로야, 프로. 그러다가, 그렇게 만나다가, 이 여자가 막 돈도 내고, 성격도 좋고, 뭐, 관계들 화끈하고 다 좋았어. 그래서 교무님이, 야, 이제 내가 원하는 짝 만났다 싶었는데, 예,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떠올리기 싫죠, 이거. 이거 떠올리고 싶지 않죠, 이거. 아, 여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이분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한살 연하의 간호조무사. 태페미. 태피미가 어떤 거죠, 이게? 어떤 걸 태피미라 하는 거지? 나 궁금하네. 옥타이 안 잡니까? 아니, 태피, 오늘 태피 안 가요, 오늘? 뭐, 비 와가지고 치려고 하나? 태피미가 어떤 거지?
아, 뭔지 알것 같아. 화장 약간 진하게 하고, 약간, 옷 같은 거 약간 노출 있는 거 있잖아요. 왜 보면. 여자분들 중에 보면. 치마도 엄청 짧게 입고, 예. 그 보일러 말랑하는 치마 입고, 약간 노출 심한 거 입고. 왜 보면, 보통 문신 좋아하는 분이 노출이 심합니다. 여자분들. 문신이 많이 있으면 노출. 왜냐면 문신이라는 게 드러내야 되잖아. 보통 여자분들은요, 남자는 다른 게, 남자는 팔에 많이 하잖아. 여자분들은 보통 어깨, 노출이 있는 게, 어깨, 뭐, 발목, 허벅지, 아니면 이 배꼽, 이런 데 몸실을 많이 해. 예, 그러니까, 자기 몸매가 드러나, 자기 몸매 자신 있는 분이 문신을 해가지고, 그런 게잘 보이는 거. 그런 거 보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문신했는데, 옷을 다 입고 다닌다? 말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 태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약간 노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출증. 뭐만 입으면 막다 드러나고. 아, 단풍잎 모양은 새우가 가슴 사이에 단풍잎 모양.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문신한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문신한 사람? 왜냐하면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 문신이라는 게 사실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문신이라는 게 아, 싫다고. 근데 싫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싫어하는 게. 싫어하는 게. 왜냐하면 사실 여자분이 문신했을 때 사회적인 프레임이 더 심해요. 남자보다. 훨씬 더 심해요. 왜냐하면 문신하게 되면 예술적인 분야 말고는 사실 무조건 불이익입니다. 연예인이거나 가수거나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사진작가나 그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일하는 사람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그러면 간호조무사를 일하면 사실 이런 문신했을 때 불이익을 많이 받는 직종이잖아요. 근데 문신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음주 흡연 문신. 내가 너무 튀는 사람이다. 성격은 나쁘지 않았나 보네, 성격은. 재밌네요, 이거. 나는 페미가 싫어요라고 솔직하게 자기 진짜. 근데 하나 팩트를 얘기하자면 오히려 난 이게 더 의심이 되는데. 왜 나는 페미가 싫다고 솔직하게 얘기할까?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될것 같은데. 원래 먼저 뜨끔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지 않나? 아니, 우리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봤잖아요. 소개팅 할때안 물어봤죠? 내가 봤을 때 그런가? 소개팅 갔을 때 절대 남자한테 그런 있잖아. 페미라고 막 이렇게 보이지 마. 그러면 까인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얘기해. 나 페미가 아니라고. 뭔가 먼저 있잖아. 도둑이 재발전인다고. 오히려 페미기 때문에 얘기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굳이 만약에 자기가 있잖아. 그런 모습 안 보이면 남들 의심은 안 해. 맞잖아, 여러분. 일반적인 여자면, 아, 그냥 보통 여자라고 생각을 하지. 굳이 나는 페미가 싫어요. 이 새끼 왜 하냐고. 우리 페미일 것 같은데. 우리 이 말을 들으니까 확실히 더 강해. 무슨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것도 아니고, 씨. 가슴에 문신 있다고요? 제가 혹시 통신골목 쪽이에요? 통신골목 쪽에 일하는 건가요? 그 대구에 이분이 대구 분이거든요. 그 아메리카노 대구 분인데 그 대구에 휴대폰 대리점이 큰 데가 두 군데 있어요. 한 군데가 통신골목 저 반월당 중앙파출소 그쪽 아니에요? 또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저기 7호광장. 근데 보통 제가 이폰쪽 일하시는 분들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 수성구 쪽요. 그 휴대폰 쪽 일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치마를 타이트한 걸 입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요.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그쪽 일하시는 분다 화장이 진했어요. 얼핏 보면 이게 휴대폰을 팔러 온 건지 아니면 뭐 술집이 세라는 거 헷갈릴 정도로 좀 약간 노출을 심하게 하십니다. 예. 네. 단정하게 있는 분도 못 봤어요. 단점. 아, 저축이란 개념이 없다.
아이코스야. 야. 택시를 타고 갈 정도 택시 이용한다. 자취를 한다는 것은 집이 대구가 아닌가요? 대구가 아니에요? 아, 자취, 경산 쪽이 한다고? 매일 PC방에 시간을 보낸다거나. PC방에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담배를 핀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은 꼭 PC방 가서 해야 돼. 무슨 게임 합니까? 아, 본가는 인천요. 아, 인천 계신 분이 왜 대구에 왔대? 그것도 뭔가 이상하네. 나는 솔직히 수도권에서 지방을 내려오면 이해가 안 되거든, 사실. 아, 롤요. 아, 집에 고양이 두 마리야. 무슨 종인지 봤습니까? 무슨 종인지 봤어요? 뭐, 터키시 앙고라나 아니면 이제 브리티시 이런 거 키우면 돈 많이 들 텐데, 비싸가지고. 고양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품종별 중에 비싼 거 많잖아요. 꼭 보면 여자분들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품종별 많이 키워. 종류를 모른다고. 택시비라도 아껴보자. 조금씩 저축해보자라고 권유해봤어요. 장수입을. 장수입. 좋은 사람인데 내가 만나기엔 너무 미안한 사람이다. 부족해서 미안하다. 성격은 나쁘지 않네. 성격은. 어느 정도 메타인지 알줄 아네. 근데 내가 보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나쁜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소비 패턴이나 경제관념 없는 분들은 좀 많이 있네. 성격이 모났다, 이런 분들은 많이 없네요. 근데 메타인지 하네요. 내가 내가 미안한 사람. 커밍업 하네요. 웨딩 플래너. 야, 웨딩 플래너. 결정사 아닙니까? 결정사. 웨딩 플래너 하면 결정사 일하는 직원 아닌가? 왜 남자가 집을 해야 되나? 솔직히 여자가 군대를 안 가도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하는데. 이거 약간 내가 느끼는 게 뭔가 일부러 여자분들이 이거 전략을 짜고 온다는 느낌이 드네요. 뭔가 이게 판에 박힌 얘기 같아. 대사처럼.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줘도 되는데. 약간 오버해서 얘기한다는 느낌 드네. 나만 그런 생각 하나? 약간 웨딩 플래너라는 게이 결혼 쪽에 일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좋아한다는 건 뭔가 전략을 짜고 느낌이거든. 약간 짜맞추기 한 느낌.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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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거죠. 에이, 그래도 여자가 좀 보태는 게 낫죠. 남자 집 마냥 힘들잖아. 돈 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사회생활도 하면서 일하는 게좀 낫잖아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그냥 왜 남자가 집을 해야 되냐. 솔직히 여자도 군대 안 가는데.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남자가 돈 버는 거, 돈 많이 벌면 좋은데, 그리고 여자가 좀돈좀 벌면 서로 좋잖아요. 예. 네. 남자가 집을 못 구해도 전세나 월세에 소소하게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게 현실적 많게 이런 분들이 프루지오 가고 원합니다. 프루지오나 힐스테이트 가기 원해요. 이런 분들이 힐스테이트나 이제 프루지오 아니면 이제 더샵, 네. 막상 사귀면 이제 그런 데가 좋다더라. 그뭐 펜트리 잘돼 있다더라. 공원 잘돼 있다더라. 거기 집값 많이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 합니다. 막상. 외적으로 끌리지 않았다. 별로였나 보네. 외적으로. 아니 근데 그 아메리카노님이 약간 관상 같은 거 있나요? 좋아하는 관상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제 느낌에는 약간 인상이 진한 분이 약간 있잖아요. 좀 고양이상이 있죠. 약간 무서워 보이는 그런 인상은 별로인 것 같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중소기업 격리요. 제가 스케줄 근무다 보니 만나기 힘들 것 같다면서 까였다. 두살 연상인 마트 직원. 이게 잠깐만 나이가 본인 나이죠? 본인 나이. 이 나이가 보인 나이죠. 그러면 두살 연상이면 33살이네요. 33살. 자기 결혼 급하다. 야, 월급 얼마냐? 차는 뭔지 물어본다고요? 이분 월급 물어봤어요? 마트 직원이면? 야, 정말 급하신가 보네. 화장실 좀 갔다 오시지. 물좀 드시고. 심장마비 걸리겠습니다. 야, 아니. 저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할 건가?
월급 300 안 면 나랑 맞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도 님 만나기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근데 급한 마인드로 남자 이것저것 따시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외적으로 진짜 괜찮았다고요? 예뻤나 보네. 예뻤나 보네요. 4도는 찍으려고 했는데, 4도는 찍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먼저 4도는 당합니다. 어? 이분 4도는 너무 좋아하시네. 4도는 마트 직원. 하긴 급할 나이긴 하죠. 33살이면. 근데, 33살이면 급할 만하죠. 33살이면. 여자분들이 급할 나이긴 합니다. 임신 문제도 있고요. 생각해 봐. 33살이 뭐 사귀고 나서 결혼해서 임신까지, 애가지고 출산한다 35살이야. 당연히 급하긴 하죠. 이해는 됩니다. 여덟 번째 년에 31살. 최근에 만나 헤어집니다. 아, 이분이 김천분. 이분이 병원 원무과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빠는 무슨 생각으로 나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약간 좀 조증 있는 분 같은데? 나는 왜 아메리카노님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든 입장에서? 아니, 자기랑 자기 보겠다고 만나러 온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이게? 약간 조증 있는 느낌인데? 약간 만나면 다운된 느낌 들것 같은데? 이분 만났을 때. 네. 약간 조증 있는 느낌이에요. 말해서. 아니, 그래도 오빠가 와줘서 고마워. 만나니까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나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런 말한 건 사실이에요. 아, 이런 말한 건 사실이 아니라, 이런 말한 건 잘못한 거야.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아니, 그냥 만나다가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와, 물소 고백. 왜 물소 프로포즈 하십니까? 물소 프로포즈. 나, 진지하게 결혼 생각 있다. 혼수, 필요 없다. 빚만 없으면 된다. 시간 기회 준다면 너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 물소 프로포즈 왜 합니까? 물소 프로포즈. 물소 포즈 안 돼, 물소 포즈. 혼수가 뭐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지! 빚만 없으면 된다고. 야, 이런 말 하지 마, 이런 말. 앞으로 5년 동안 한우 먹지 마세요.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만만하다는 증거잖아요. 아이, 사람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뭐가 필요 없습니까? 경모인도 영끌했잖아, 아파트. 아파트 분양받아 아파트 영끌했잖아요. 무슨 씨. 생각보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야,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그 여자분 직업이 개인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개인병원 원무과. 여러분, 개인병원 원무과라고 하면 돈 많이 안 줍니다. 개인병원에 월급이 짜요. 병원 쪽 일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통 매니저라고 하죠. 여러분, 서울 같은 데서도 원무과 일하는 사람들 우리 200이 간당간당 합니다. 지방은 더 하겠죠. 대구에서 일했으니까. 이 여자분이 김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김천에서 서울에, 대구에 자취하는데, 본인 월급 생각 안 하나 봐, 본인 월급. 참고로 저도 대구 월급 알잖아요. 여자분들 200 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구 월급이 짠거 알죠? 유명하잖아. 특히, 남자 월급보다 여자 월급이 짠 걸로 유명해요. 예. 네. 얼마 버는지 다 압니다, 저 이거. 마트 직원이 250 안될 거야, 이거. 아무리 많이 벌어도. 200도 안될 거야, 이게. 마트 직원이면. 마트 직원이 보통 카운터잖아. 캐셔죠, 캐셔. 캐셔 돈 많이 안 줍니다. 5살 중소기업 경리면 이거 200 안 될까? 170, 180 사이야, 이거. 세전 200은 되겠네. 절대 많이 안 줍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봐요. 조소사장님이 나는 절대 까시나한테 150만 원안 준다고.
어? 맨날 컴퓨터나 쿠착쿠착 떠들기는데 뭐 그래 할인이 있다고. 그런 주소 상인도 봤어요. 아홉 번째, 예양사. 변호사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 이것도 월급 얼마 안 돼요. 변호사. 여러분, 서울 강남이 높은 가야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 200 이상 돈을 주는 거지. 지방은 돈 얼마 안 됩니다, 지방은. 여러분, 서울 가도, 서울 서초구 역 가도 월급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직원들한테. 그럼 대구는 얼마나 많이 주겠냐고. 얼마나 적게 줄까? 뻔하죠. 그리고 영양사. 영양사도 굉장히 월급이 박해요. 그 영양사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대기업이 있거든. 삼성 웨스토리, 현대그리푸드. CJ 프레시웨이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 아니라 좀 돈이 되고, 그 외에는 돈이 안 돼, 이게. 아무튼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네요. 남의 소개팅, 본인의 소개팅 연대기를 이렇게 쫙 적어주셨네. 이야. 쫙 적어주셨네요. 재밌었습니다. 야, 부지런하시네, 이게. 진짜 부지런하시네. 이게 본인이 부지런을 떨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안 가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마지막 저건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이걸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혹시나 국제 결혼해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이런 말 하지 마, 진짜. 여러분, 물소 포즈 하세요, 물소 포즈. 이 바로 물소 포즈야, 물소 포즈. 물소 프로포즈. 예, 물소 프로포즈 하지 마세요, 이거. 전형적인 물소 포즈지 않습니까? 왜 초반에 쇼부를 보려고 했어요? 요즘에 스타크래프트 운영으로 다 가는데, 멀티북 운영으로 가잖아요, 200 싸움에. 왜 800원어치 하려고 합니까? 알겠어. 아니, 근데,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왜, 아니,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얘기를 얼마 까발랐던 얘기 왜 합니까? 아니, 솔직히 만난 지꽤 돼도 상대방 얼마 모았는지 모르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아직 나이가 급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 아니, 여자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많은 것도 아니고, 보통 내 팬에는 안 까발리는 게 좋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결혼까지 직전까지 갔을 경우 아니면, 왜다 까발립니까, 이게? 왜다 까발리죠? 안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사귀고 나서 결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 그래.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여러분, 뭐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구 같은 지역에 세후 300이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네, 부족한 게 아니라 대구 평균 월급 보면 알잖아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여자분들은 300 버는 사람 사실상 없습니다, 대구에. 없어요. 250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장 월급 처참한 게 대구 아닙니까? 예, 네, 대구예요. 여자 월급은 더 처참해. 더더 처참해요. 여자들 200 이상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한 150에서 180 사이에 엄청나게 몰려 있어. 예, 네, 지금도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능력이 부족하다. 잘 헤어졌습니다. 잘 헤어졌어요. 예.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국제결혼 잘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1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